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껌딱지, 껌딱지. 수은아, 사람들이 아빠한테 왜... 껌딱지가 뭐야? 조금 어색하지? 네, 어색해. 시소에서 시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요? 짜! 물, 돈 중에서 나중에 나는 받침 소리가 다... 돈 좋아해. 이거? 이거. 태야, 나랑 같이 갈래?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문혜력 유치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우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제가 또 새 아이의 엄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둘째 윤아가 문혜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해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네. 마침 EBS에서 문혜력 유치원을 연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예. 사실 입학시키고 싶었거든요. 저희 딸도 5살이거든요. 같이 지원할 걸 그랬어요. 아유, 아빠예요. 그러니까. 예, 지원할 걸. 아무튼 간에 여기서 학부모 동지를 만나니까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앞으로 저희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우리 아이의 문혜력에 대한 어떤 모든 궁금증 완벽하게 해소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개할 분들이 계시죠. 네. 문혜력 유치원의 12주간의 긴 여정을 이끌어주실 우리의 원장님이시죠. 네. 서울대학교 아동가정학과 최나야 교수님과 배우 김기두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막 떨고 계세요. 왜 이렇게 떨어요? 긴장한 게 막 느껴져요. 저 진짜 긴장했어요. 아니, 이거 연기파 배우가 지금 이렇게 떨면 어떡합니까? 아, 저 지금 네? 현장에서도 진짜 긴장하는 법이 없는데 우리 소은이 때문에 그런지 긴장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내일보다 뭔가 자식 일에 더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떨리죠. 근데 교수님,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한테 문해력이 뭐야?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문해력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엔 있는데 네. 말로 안 나와요. 네, 문해력이란 우리가 글, 뭐 글자 이런 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좀 넘어서서 네. 이걸 활용해서 뭐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넓어졌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에서 문제를 보이는 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EBS에서 네. 당신의 문해력을 방송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반향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문해력 성인반도 있나요? 성인반 아니, 우리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근데 저도 많이 느낀 게 저는 아이들이 질문할 때 있잖아요. 예, 예. 뭔가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표현하거나 그쵸, 설명하기가 명확하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부터 배워야 돼요. 네, 집중해야겠어요. 네. 예, 예, 예. 근데 꼭 6살을 뽑은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 아버님으로서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궁금하죠. 6살이거든요, 다. 네네. 네. 사실 문해력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발달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뱃속에서부터가 맞아요. 왜냐하면 들리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만 4세 무렵 네. 이때가 아이들의 기초 문해력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 간의 개인차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 이후 문해력을 위한 좀 기초가 탄탄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네요. 근데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뭔가 한글부터 배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네. 그림책만 읽어줘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도대체 과외를 써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도 그렇고 솔직히 엄마 입장으로
마음만 조급해져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네. 조금 공개를 할까 해요. 네. 육각형이 바로 기초 문해력의 6대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받은 사전 테스트도요. 네. 이 여섯 가지 요소가 고르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소름 돋는 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세트에 지금 여기 이게 육각형. 어? 어머 기획된 거였어. 육각형의 비밀이에요. 진짜. 어? 그러네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어. 그러네. 와. 이 영상에서 아까 봤지만 아이가 육각형의 그 모양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 다른 게 정상적이고 괜찮은 겁니까? 예. 지금 이 6살 아이들이요. 네. 이제 기초 문해력이 한창 성장하고 있는 단계여서 전체적으로 저 육각형의 크기가 아직 작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개인차도 큽니다. 여기에서 기초 읽기와 기초 쓰기는 정말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눕지 않아도 그러니까 거의 정말 제로 선이 안 보여도 네, 전혀 신경 쓰실 거는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네. 약간 긴장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기도 씨는 어때요? 네, 소은이에 대해서 뭐 여쭤볼 거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제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본인은 예전에 뭐 아니 저 제가 좀 늦었다고 얘기를 늦었다. 우리 어머니한테 글 읽는 것도 좀 네. 늦고 뭐 그래갖고 걱정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소은이도 좀 제가 봤을 때 책 하나를 좋아하는 책 외에 책 하나를 꾸준히 읽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기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 벗어난 질문들을 자꾸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자주 봐서요 걱정이 좀 사실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김소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은이는 아빠랑 뭐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아빠랑 놀 때랑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랑 바깥에서 오토바이 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랑 사진 찍고 그게 다 재밌어요? 우와 진짜 많다. 김기두 씨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많이 닮았네. 진짜 너무 닮았어. 판박이 붕어빵. 뽀뽀해줘 그럼. 수시로 뽀뽀도 하고. 네, 뽀뽀 아니에요. 네. 엄마가 질투하겠다. 질투 많이 하겠는데. 소은아 가자. 물 갖고 올 수 있어? 소은아 아빠가 옆에서. 앉으세요. 소은아. 우리 밥 먹을 때 요거 TV 잠깐 껐다가 먹자. TV를 보는구나. 아 무조건이에요. 요거 TV 껐다가 밥 먹고 나서 보자. 밥 먹고 나서. 아 뭔가 민감한 거 건드린 것 같은데. 표정이 안 좋아요. 안 좋았어. 아까랑 너무 달라졌어요 표정이. 물 좀 마실래?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반, 2시간 먹입니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힘들어요. 소은아, TV 보면서 밥 이렇게 안 씹으면 TV 꺼야 되겠지? TV 보려면 꼭꼭 음식이 입에 있지만 TV 보느라 안 씹어요. 그쵸. 나 그렇게 계속 먹으면 안 먹어. 저거 우리 딸이 아니요. 똑같이 하는 저런데 아, 입 막는 거 저거. 우리 딸도 입 막거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진짜 아빠가 못 이기네 딸을. 절대 안 돼. 절대 못 이겨요. 아유 저 얼굴. 어머. 아유 웃기다 그러죠. 아유 김기도 어구. 딸. 아 아빠 나 이제 안 먹어. 야, 그만 먹는 거예요? 저 어이없어. 장난치지 마. 진짜야? 무슨 도치? 도치. 아니 도치의 생이 여행. 고고고. 곧 제 생일이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려고 해요. 축하 선물로 친척 여러분이 사는 곳을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재밌게 읽으시네. 그럼요. 다 됐다. 연기자인데. 이제 편지를 보내볼까? 송이 졸린가 봐. 하품한다. 도치는 불이 나게 우체국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얘가 선물을 보낸 거야? 어 편지 편지. 편지. 벌써 던질 거야. 그러면 소연아 호랑이랑 수달이 속상해하지 않을까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아빠 잠깐만. 아빠. 집중 못하지 아주. 어? 근데 이게 뭐야? 무지개야? 랭고. 근데 이거랑 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실증 내고 다른 거라고 막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네, 걱정되죠. 그래도 딱 진드건이 앉아서 책 딱 같이 하나 따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번에는 이 책을 읽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나는 거 그림으로 그려 볼까? 해서 이렇게 놀 수도 있는데 하나를 다 못 끝내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번 테스트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 어떨지 궁금하다. 아, 여기부터는 기수 씨가 못 본 부분이죠. 응, 맞아, 반가워요. 네. 근데 또 저런 아이들이 저럴 때 집중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럼. 네. 이거를 같이 읽어보고 선생님이 이제 끝나면 소은이한테 질문을 몇 가지 소은아, 할 가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잘 들어봐요. 잘 보여요?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 다음 여행, 에런 베이커. 그 다음 여행, 하니까. 응? 진아가 어디 간 거지? 여기로 나간 건가? 아니, 진아가 어디 갔지? 여기로 오. 나간 건가? 잘하는데? 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는 걸요? 아무도 저 안 놀아주는 걸요? 이 책에 누가 나왔어요? 몰라요. 여기 나온 아이랑 아빠는 따라 읽었는데 어떤 나라로 들어가는 모르지? 몰라요. 글쎄 왜 모를까요? 몰라요. 긴장한 건가? 모자, 우산, 우유 중에서 첫 소리가 다른 하나는 뭘까요? 첫 소리가 뭐예요? 그치 그치. 처음 나는 소리를 첫 소리라고 해요. 근데 저 모자 처음 안 들어봤는데요? 큰 거기 이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 예. 양. 아, 다음부터 해볼게요. 큰 거기 에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 우. 이어서 해볼게요. 수, 각에서 각을 건으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수, 비. 여섯 살인데. 맞아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소은이가 고생이 많았네. 아,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많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빨리 나와요? 네. 김소은? 어? 어? 어, 특이한 쪽으로 갔네. 어? 쓰기랑 소근육. 네. 아, 근데 어휘력이랑 이해력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읽기도 또 안 되고, 그죠? 네, 네, 지금 육각형 보시면 지금 읽기 같은 부분 어렵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때는 당연한 거여서 당연하죠. 네, 그거는 전혀 지금 문제시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어떤 그 책 내용을 듣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좀 관련이 돼서 주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소은이가 아빠랑 그림책을 볼 때 좀 집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원래도 그런가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뭐 재밌게 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극적으로만 목소리 바꾸고 네, 약간 집중력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런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시 그쵸, 잡아 그쵸. 당겨주고 다 똑같구나. 네. 저희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그 목소리로 얘기해주면 완전 초집중.
예, 그래갖고 좋아요. 이쪽 해양 생물계를 보러 갈까? 그러면 바로 따라와. 근데 이제 내 목소리를 좀 하다 보면은 하품하고 딴 데 보고 입 막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이들 책 한 권 읽어주면 제 목소리가 내 목이 보호가 안 돼. 아, 그렇죠. 예, 예. 난리가 소리 질렀다가 막 성대모사 그러니까요. 했다가 뭐 막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읽어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 저런 언어 인지 검사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예.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보이는 일단 초반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뭘까요? 아, 그게 뭘까요? 초반에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눈을 마주친다? 어? 비슷한데요? 아, 비슷해요? 네. 어? 눈을 마주친다. 예. 그럼 어떤 한 가지에 딱 집중을 생각을 잘한다. 집중을 잘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집중력 그리고 이해력입니다. 네. 네. 지금은 지금 읽고 이해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처음에 눈빛, 표정 보면 사실은 점수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험이 만약에 하나씩 하나씩 쌓인다. 어떨까요? 아이들의 자신감, 자존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 경험이 쌓인다. 그럼 반대겠죠. 저런 걸 할 때마다 뭔가 하기 싫고 위축이 되고 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기 때 집중력 그리고 이해력이 어떤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가요? 가망이 없나 이거요? 이해력과 집중력 높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선 일단은 해서는 안 될 것 하나가 영상에서 보였어요. 바로 식사를 할 때 미디어를 보는 미디어구나. 네. 소은아, 우리 밥 먹을 때 요거 TV 잠깐 껐다가 먹자. 밥 먹고 나서 보자. 밥 먹고 나서. 이게 되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TV를 보여주는 건데 이 TV 때문에 다 오래 먹어요. 걸려요. 진짜 한 시간 반 걸린다니까요. 아이가 그걸 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 다 하는데. 진짜 솔직히 예식하러 나가서 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놓지. 그렇죠. 그래야 나도 밥을 편하게 먹으니까. 우리가 휴대폰 받침대 세우는 걸 왜 사는데요? 그렇죠. 왜 사는데요? 근데 그것도 최대한 진짜 버티다가 저희 그래도 보여주잖아요. 참고 참다가. 참고 그렇죠. 참다가 진짜 나중에. 그럼요. 그렇죠. 저희 애가 3살 때 이렇게 턱을 괴고 내 전화기로 이렇게 넘기면서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잘 넘겨. 이거 넘기는 것도 아니, 이거 선수 알아요, 선수 아니 진짜로 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갖고 넘기면서 보고 있어. 이렇게 맞아요. 이해는 갑니다.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TV나 뭐 스마트폰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른바 멀티태스킹이잖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네. 말도 안 돼.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집중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때 입에 막 넣어주면 먹으니까. 그쵸.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된 게 문제예요. 이 집중력이라는 게 결국 불필요한 생각이나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또 놀이,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해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그만큼 이 유아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그거 외에 이제 아이들의 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죠. 네. 일단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그 함께 책 읽기예요. 네. 책 읽기. 그럼 소은이는 아직 책 읽기의 재미를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이제 끝까지 읽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낸다라는 이거 자체가 집중력이 늘어나는 걸 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자꾸 쌓여야 합니다.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의 흐름, 인과관계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충분히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아이가 이해가 잘 안 될 만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예리하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또 질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소은이를 위해서 네. 열혈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문해력 유치원. 다음 주인공은 또 어떤 친구일지 궁금합니다. 영상부터 볼까요? 예. 엄마. What color do you want? Pink. 냄새 좋아. 냄새가 좋아? 네. 진짜 좋은데? Do you want a paint or a doll? Paint. Paint. Which one do you like? I don't like that. I like the shark. Shark?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나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My dream. There was a handsome. 이건 확실하네요. 저보다 잘해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어가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엄마, 물감. 아, 나이가 그냥 영어로 말할 때는 영어로 대답해주고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국어로 대답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찾아보려고 무슨 어떤 거? 이거 vet? 어? vet vet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강아지 아 강아지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네. 아, 엄마도 모르는 단어를 나이가 알려줘요? He is a veterinarian He is a veterinarian What does a veterinarian do? What does a veterinarian do? He? He treats sick animals. Animals. 어, 그렇고. 나이 지금 뭐 했어요, 혹시? 아, 그런 거 했어요? 네. 축제는 재밌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어떤 점이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 축제는 좋아서. 축제가 좋아요? 네. 우와, 나이 대단한데? 6살에 이제 뭐 남들이 좀 들어가기 어렵다는 영어 유치원 2년차 반을 합격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뿌듯했죠. 되게 아, 이 아이가 어휘력과 또 뭐 언어 감각에 있어서 좀 처지는 거는 아니구나. 어, 나의 엄마랑 자, 진짜 궁금합니다. 한글. 나 너무 궁금하다 진짜. 예, 한글은 어떨까요? 어, 싫어요? 어, 싫대요. 왜요? 나의 한글 좋아한다 했잖아요. 엑스인데요? 잠깐만, 엄마 가져와 볼게. 가, 겨, 겨, 고, 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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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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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겨, 구, 구, 오, 잘하는데? 구, 그러면 잠깐 멈춰봐. 이거 뭐야? 수. 이거 수 아니고 쇼인데, 쇼. 그러면 혹시 이거 뭔지 알아? 쿠. 쿠가 아니고 커다? 이거는? 구. 아, 아니, 다 틀리거든요. 아, 그럼 아까 그걸 외운 거구나. 가갸거겨 외운 거. 외운 거구나. 다른 글자는 외우는 거고. 가갸거겨 고교 구교 극기. 어, 글자로는 모르는데. 가갸거겨 고교 구교 극기.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따로 봤을 때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아, 싫어. 싫어? 응. 왜?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면은 엄마랑 소리 맞추기 한번 해볼까? 글씨 어떻게 잘 써져요? 어때? 네. 응. 어떤 거 잘 써요? 메시지. 한글은 더 쓰기가 어려워요? 네. 왜요? 한글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여기 있는 그림들을 모두 잘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넥타이. 당기다. 틀렸어요. 틀렸어? 뚜껑. 한글 표현인데. 뚜껑을 네. 몰라? 길이. 길이. 어?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단어랑 다 다른 것만 모르고 어. 있어요. 근데 혹시 영어로 하면 다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을 보니까 뭐 우리말 책 읽기라던가 한글을 익히는 데 있어서 나이하고 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미 황금기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영어 단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잠깐만. 아는 친구가 한글 단어를 모를까요? 야, 여기도 진짜 이게 그러니까요. 고민 아닌 고민이 되겠어요. 아니, 고민 될 것 같아요. 나이를 보면 정말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부러웠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이게 그거를 벌써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어휘력은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전 너무 지금 충격이거든요. 아, 지금 나이의 육각형을 보니까 어휘력 부분에서 네.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 그 모국어의 문법은 한 3, 4년 만에 다 완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말, 읽거나 듣고 이해하는 말, 여기선 그 재료인 어휘력이 핵심입니다. 단어죠, 그렇죠. 단어. 그렇죠. 문제는 이 어휘력이라는 거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듣고 그거를 본인이 나름의 어떤 뜻과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를 보니까 한국어의 어휘 입력의 양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영어를 쓰니까. 네, 영어를 쓰니까. 정말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 영어 교육기관에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 가봤습니까? 상담 네. 갔습니까? 갔어요. 상담을? 가서 저는 뭐만 뭘 봤냐면 전 딱 한 가지만 보자고 했어요. 과연 여기 애들이 영어로 대화를 하나? 그거 중요하죠. 하나. 중요하죠. 나 한 놈만 봐. 한 놈만 봐. 그래서 이것만 보자. 과연 영어로 대화를 하나? 저 봤어요. 네. 애들이 과묵해. 말이 없어. 아, 그 과묵한 애들끼리 모여 있었나 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안 되니까. 30분이 넘게 있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 듣고 왔어요. 그 이중 언어 자체가 나쁜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해력의 뿌리를 키워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의 입력 양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대부분의 이중 언어 아동들은요. 비교할 때 단일 언어 아동에 비해서 어휘 발달이 좀 늦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는 한국어를 알지만 영어로는 모르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교집합까지 다 합했을 때 단일 언어 아동과 비슷하면 예, 괜찮은 걸로 봅니다. 다중 언어와 관련된 어떤 교육 실제나 연구에 있어서 핵심 추세는 모국어랑 그 타겟 언어 간의 균형적 노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영어 교육 기관들에서는 뭐 부모님들이 좋아하셔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 영어 사용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를 그러니까,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일단 아이들이 어린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의사를 제때 충분한 만큼 표현을 하지 못해요. 애들이 말이 없다니까요. 예, 과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황이 일단 어색해요. 선생님을 빼고는 다 한국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하고 억지로 영어를 쓰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청소년이나 어른들한테는 가능한 방법이에요.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방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이어서 영어를 듣고 써야만 하는 상황이면 이게 통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 왔으니 영어만 쓰거라. 이게 어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관을 선택하실 때도 언어 사용 정책이 어떠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네. 지금 문해력 유치원에 지원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한글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아이의 읽기 독립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네, 저는 예, 예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 한글 떼는 기준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쓰는 거 말고는 읽을 줄은 안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해서 뭐, 예. 네. 그냥 그렇게. 저랑 반대네요. 예. 저는 아니요. 네. 부부 아니에요? 네. 책을 좀 빨리 자기가 스스로 안 읽었으면 좋겠고 독립 시기도 느렸으면 좋겠고. 엄마가 속 터져요. 저는 한글을 지금 시기엔 떼야 된다고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학교를 지금 두 명을 보내보니까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글도 쓸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학교 가서 알림장도 못 써오거든요. 아, 저는 책 읽어줄 때 그 글대로 안 읽거든요, 사실. 아. 막 이렇게 좀 읽다가 필요 없는 제 판단에 막 바꿔서도 읽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읽고 좀 이렇게 한 장 넘기기도 하고. 저는 그대로 읽어요. 그 글쓴이의 그 노력과 그 얼마나 생각하고 썼을까. 진짜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아,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자, 이 엄마 아빠들이 답이 그러니까요. 아, 서로 상반된 답이 나와요. 근데 이해는 돼요. 또 듣고 보니까 이해는 돼요. 네, 이해돼요. 네. 사실 보셨듯이 엄마 아빠가는 생각이 너무 달라서 네. 저희도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달랐던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자, 아이의 읽기 독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 좋네요. 혼자 읽는 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 혼자 이렇게 읽어야죠, 책을. 그럼 더 집중을 하나? 그럼 혼자 읽으면 그거 자기가 읽은 아니, 거잖아요. 저의 상상력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 읽으면서. 아, 진짜?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생각하는 범위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관점이나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이나 뭐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직 유아기에는 글씨를 잘 모르는데 혼자 읽게 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글만 읽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읽어주는 게 훨씬 내용 전달이 잘 된다. 사실 이제 해독을 할 수 있게 된 유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읽었다. 이런 경우에도 유아라면 이제 부모님이 계속 읽어주시는 것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부터 이제 읽기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고 어떤 성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해력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런 부부끼리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다 싸울 필요가 없죠. 답이 없다고 하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살 땐 뭘 해라. 여섯 살 땐 뭘 해라.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있으면 사실 쉬울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교수님. 그러면 아이 키우는 거 너무 쉽죠. 네. 그냥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답은 일단 아이를 관찰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떤지를 보자. 이 시기가 결국은 그런 문의 성향이 만들어지는 시기잖아요. 아이마다 이 문의 성향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문해력 유치원. 다음 주인공은 또 어떤 친구일지 궁금합니다. 6살 규빈입니다. 규빈이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뭐 할 때 제일 재밌어요? 한글 공부. 게임하는 건 재미없어? 네. 들어오세요. 어? 규빈이에요? 선생님이랑 몇 가지 게임 해볼 건데 멋지게 잘 해볼 수 있어요? 네. 아, 멋져요. 우리 첫 번째 해볼 놀이는 소리 만들기 놀이에요. 아마 한글 좋아하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벌 소리를 합하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미. 무슨 소리가 될까요? 아, 이거 귀엽다. 책 소리에 미 소리를 합하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미미는 매미 소리도 있어요. 아, 네 알겠어요. 다음 소리에 문 소리를 합하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땅! 그런 소리가 될까요? 아, 잘했어요. 소리 바꾸기 놀이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잘 듣고 소리를 바꿔서 말해주세요. 네. 연습 문제 해볼게요. 오리에서 오를 뭐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깨깨. 맞아. 정답은 머리예요. 머리.
그렇구나. 바지에서 에서 지를 다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한번 알려주면. 네, 한글을 좋아하니까. 달려라 달려라 오토 달려야 멈추는 아~ 오토 오토 달려라 오토 주빈이가 한번 읽어봐봐 달려야 멈추는 한참 가다 보니 터널이야 터널 속은 어두컴컴 잘 안 보여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 차에는 라이트가 엄마, 있어 괴물 괴물 엄마는 계속 글자를 그쵸? 보면서 근데 규빈이는 계속 장난치고 그림 보고 그림에 관심이 가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방향이 치면 돼 규빈이는 엄마랑 책 읽는 거 어때요? 너무 힘들어 글씨를 위주로 읽어주는데 아이는 그림에 빠지다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서 글을 읽어주는데 조금 끊김이 좀 있어요 예. 아까도 책을 읽어줄 때 이제 터널에 들어왔다 전조등의 라이트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이는 이제 그림에 있는 그 귀신이 좋았던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림을 이제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엄마가 퀴즈를 내볼게 맞춰봐. 알았지? 뭐 뽑을지 몰라 엄마가. 포도. 이게 포도야? 포도. 이게 포도야? 김현. 왠지 이 아니 규빈아 두 글자잖아 오 이 그리고 이건 뭘까 한 글자 우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미음이 붙었네 이거 뭐야 어 규빈아 이거 그럼 엄마 안 알려줘야 돼 엄마가 그림을 안 보여주시는구나 모르겠어 힌트 한 개 줘 힌트 한 개 줘 힌트 우짜야, 힌트 줘야죠 우짜 미음이 붙으면 우유? 뭐가 돼 어? 우유 아니 우유 말고 여기 꽃 이렇게 무 무야 무 무 이거 뭐야 아 나는 뭐 안 맞아 이거 좀 추추 무랑 비슷해 봐봐 규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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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치라 보면 사실 답답하죠 아 그쵸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한 게 예를 들어 우유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 죄송해요 왜 왜요 아이고 속상했던 게 생각이 엄마도 속상하셨구나 어떡해. 그러니까 혼냈던 게 생각나시나? 아, 별 일이 아닌데 잠시만. 어머 어머 어머. 어느 날은 한 번은 내가 너무 모르니까 한글 학습지를 두꺼운 걸 가지고서 계속 안 되면 외워. 안 되면 외우라고. 애를 한 시간 동안 잡아가지고 가르친 경험이 있었어. 걔도 이제 울면서도 배우고. 아 규빈아 이거. 아 이거 똑같은 글자인데 이거를 몰라? 방금 전까지 배웠는데 1초 전에도 배웠는데 이걸 몰라 하면 아 이거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 모르는 건지 규빈이 엄마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던 게 맞아요. 저도 유나 막 한글 가르치고 숫자 가르치면서 네. 많이 혼내기도 하고 왜 방금 한 거 못 모르냐 똑같은 저랑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는 모습 보면 진짜 막 눈물 나지? 네, 그렇죠. 아 근데 저희 첫째도 초등학생인데 네. 보면은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해도 문제가 막 네다섯 줄이잖아요. 문제가 이만큼이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글도 빨리 떼야 그걸 읽고 이제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엄마들은 또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그렇죠. 문제를 풀 수 그렇죠. 있다. 아니 저는 근데 좀 규빈이가 더 걱정이 됐던 게 규빈이요. 엄마가 책만 읽자고 하면은 막 비비 꼬고 막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그 혼난 기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 트라우마? 대체적으로 지도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단 책을 볼 때도 아이는 지금 그림에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거를 좀 더 탐색하고 싶어요. 말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엄마는 계속 글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초점이 어긋난 거죠. 그럼 이거를 함께 읽기를 해도 별로
소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플래시카드 쓰는 장면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한글을 그렇게 통글자로 배우다 보니까 네. 그런 교육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통글자, 음절 단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빈이를 보면 더 쉬운 기초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두 음절짜리 단어를 소리내서 말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글자로 쓰면 감, 자 이렇게 두 덩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글자 대 음절이 서로 숫자가 일치한다라는 거를 알아채는 순간이 와요. 근데 지금 그것도 인지를 못한 규빈인데 오이를 오렌지라고 말한다고 그렇죠. 네, 네. 엄마가 화를 내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플래시카드라는 건 사실 좀 위험한 교구입니다. 왜냐하면 책과는 달리 맥락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이대면서 자꾸 애에게 이거 뭐야 맞춰봐 이렇게 하면 때려맞히기 그리고 암기하기 이런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글 빨리 떼서 스스로 책 읽고 문제 풀고 하면 이 문해력에도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글을 떼야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니까 오죽하면 막 3개월 만에 한글 떼게 해준다는 막 쪽집게 과외 선생님도 있고 쓰고.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글자 읽는 건데 네. 여기 혹시 아는 글자 있어요? 저 이거 알아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교육관 아~ 잘 안 나는데 이건 어때요? 나 이거 배우기는 기억이 잘 잘 안 나? 어 그럴 수 있어. 그게 좀 어려운 글자들이거든요. 이건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건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건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 혹시 아는 글자 있어요? 이런 거? 모르. 이건 어때요? 혹시 도연이가 이렇게 아는 거 있나? 네. 봐보세요. 청소. 약구. 가족. 택시. 어머. 방아. 그래, 달려, 달려. 네. 얘는 리듬도 타네. 책상. 망설임이 없어요. 책상. 저만큼 읽는데요? 다 알았어요? 100점인데? 어떻게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한글을 보는 걸 다 알았지? 어머나 그러면 더 어려운 것도 혹시 알 수 있나? 네 김, 못, 당 중에서 처음 나는 첫 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첫 소리를 알아야죠. 첫 소리가 뭐니? 어 그래도 막 어머. 생각하려고 해요. 도연아 첫 소리 글씨 읽을 줄 알잖아? 왜 그래? 입? 크게 입이라고? 사다리에서 리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요? 사다리? 응 리? 응 사리 뭐라고? 그 소리로 사 응 코에서 크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요? 뭐지?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도연이. 아, 도연 그래도 크게 나오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글씨를 이렇게 잘 읽는데 정작 말소리에선 다른 결과였어요. 네. 도연이는 지금 글자의 모양은 빨리 인식을 해서 네. 거의 대부분 다 해독을 했죠. 네. 그런데 소리를 다루는 능력 그 부분에서는 아직 안 큰 상태예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글을 이제 일찍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기억이 그 소리가 난다 단어를 보고 그 앙 강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어떻게 합쳐져서 소리가 그렇죠. 나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원리를 습득을 한 경우고 어떤 아이들은 습득을 하지 못한 걸로 나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원리를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줄줄줄줄 읽는 아이들이 많아진 거죠. 아 어려운데 저는 반면에 그냥 도연이 정도로 우리 소은이가 읽는다면 읽기라도 한다면 사실 중간 이상은 됐다. 읽기만 해도 어디냐. 그래도 나머지는 자연스러워지지 아닌가요? 네. 이제 해독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지하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위에 기초 공사 없이 1층, 2층을 쌓아 올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한글 소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받아쓰기에서 고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만 더 오늘 본 영상들에서 문제를 찾자면 혹시 눈치는 채셨을까요? 힌트, 공부라는 단어가 오늘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속상했던 게 한글은 우리 모국어고 그냥 알아가는 건데 다 한글 공부 싫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공부로 받아들일까 아이들은. 그게 좀 저도 영상 보면서 좀 속상했거든요. 맞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 하셨어요. 아이들이 뭔가 즐거운 책을 읽는 것, 글자를 알아가는 것 이거를 즐겁게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따분한 공부를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아기에는 적어도 한글 공부라는 말은 일단 좀 안 쓰면 어떨까. 한글 놀이. 아니면 예 놀이처럼 하다 보면 놀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면 글자도 공부처럼 막 가르치지 않고 막 윽박지르지 않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한주 보여드릴 거예요. 수근 아빠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셨는데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일단 많이 달라졌고요. 매주 이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성실히 잘 이행해서 우리 소은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문해력 유치원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세요. 내 이름 스케치북에 자꾸 거꾸로 쓰거든요. 획순도 너무 틀려요. 막 이상하게 쓰거나 밑에 쓰거나 그러니까 순서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어려워. 하기도 싫고 힘들고 내 손 보여드릴 거 손 보여줘 봐. 저도 다 했어요. 맞아.